시간이 안될것 같아. 미안해, 끊을게. 감기 좀 온 걸 가지고 몇 날 며칠 후려먹는 거야. 뭐? 가서 점심을 챙겨줘? 누가 들으면 감기가 아니라 어디 뭐 팔다리라도 부러진 줄 알겠네. 자기야. 자. 나 형님 네 좀 다녀올게. 뭐야? 그새 오빠가 자기한테도 전화한 거야? 아니, 내 전화기 저기 있잖아. 아, 그럼 오빠는 왜? 장모님이 쑥떡 좀 갖다 주라고 하셔서. 아, 그런 걸 왜 자기한테 시켜?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면 되지. 아주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. 그럼 나중에 갖다 먹으라고 그러면 되지. 아, 장모님이 막 쪘을 때 먹어야 맛있다고. 아, 금방 갔다 올게. 어? 아니, 미쳤어. 가게 모델 간다고 그래. 아, 그럼 뭐라 그래? 장모님한테 못 가겠다고 그래? 내가 얘기할게. 아, 자기야. 그러지 마. 뭘 그러지 마.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라.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그런 심부름도 못 하겠다고 그러면, 아, 장모님이 나 어떻게 생각하겠어. 자기 마음은 알겠는데 날 생각해서 한 번만 참아주라. 어? 제발. 언니, 나 왔어요. 자나? 많이 아파요? 아니요, 아니요, 괜찮아요. 좀 봐,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? 괜찮아요. 아가씨, 거기 티슈 좀. 열도 많이 나네. 아, 조금요. 이렇게 안 좋으면 병원을 갔어야죠. 약 저다 먹었어요. 참, 아가씨. 아가씨도 김밥집은 별로예요? 김밥집이요? 무슨 김밥집이요? 아, 서방님이 아가씨한테 얘기 안 한 모양이네요. 오빠 선배 중에 김밥 전문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다음 달에 갑자기 그만둔대요. 근데요? 근데 5년이나 해서 단골도 꽤 많고 치킨집보다 매상도 훨씬 좋다던데요. 아, 그렇게 잘 되는 가게면 권리금도 비쌀 텐데. 그 사람도 갑자기 그만둬서 그렇겠지만 오빠가 한다고만 하면 싸게 넘기겠다 그랬대요. 정말요? 예. 그래서 서방님한테 물어보려고 얘기 꺼냈더니 펄쩍 뛰면서 자긴 치킨집 할 거라고. 그래서 오빠도 더 이상 얘기를 못했다던데. 그럼 아까 그 얘기가... 엊그저께는 형님도 그러시더라고. 아, 치킨집은 포기한 거냐고. 아우, 내가 미쳐 정말. 왜 그래요? 아니에요. 언니,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죠? 내가 죽 좀 끓여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요. 아유, 아가씨, 저 중환자 아니에요. 그냥 밥 먹어도 괜찮아요. 언니, 나오세요. 아가씨, 청소도 했어요? 밥 얹혀놓고 청소기만 한번 돌렸어요. 아, 설거지까지 했어요? 아이, 얼른 앉으세요. 국 다 식어요. 아이, 뭘 또 국까지 다 끓였어요. 황태치가 있길래 끓여봤는데 맛은 없을 거예요. 아닌데요? 간도 딱 맞고 아주 맛있어요.